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상을 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 이 남자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울려드는 남자의 휴대전화. 빨리 드세요. 아, 그래. 대체 누구 전화길래 받지도 못한 겁니까? 아, 화장실 좀 다녀와봐. 급하다. 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옮기는 석태 씨. 아무래도 더 급한 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집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올 거예요? 당장 가야지. 그럼 얼른 오세요. 그래 그래 곧 가마. 석태 씨, 설마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거기 또 가려고? 안 돼, 안 돼, 절대 못 가. 이 사람이 얼른 비켜. 아버지, 오늘 같은 날 꼭 가셔야겠어요? 가야지, 걔도 내 핏줄인데. 저리 비켜. 아니,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합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합니다. 잠시 후. 아이고, 지훈아! 지훈아! 조강지처 속도 모르고 석태 씨는 다른 가족들과 마냥 행복합니다. 어서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 들어가자. 네 저것들아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세 가족의 단란한 모습에 분노하는 화정 씨. 그녀가 벌이는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날. 두 집 살림도 모자라 생일까지 다른 집에서 보낸 석태 씨. 저기 오늘은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게. 에? 그런데? 저게 다 뭐야? 여보, 얼른 와 앉아요. 세상에, 화정 씨 이런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건가요? 일로 앉아요. 화정씨 속을 도통 모르겠네요. 낙지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잖아. 아 해봐요. 아, 아. 아 내가 먹을게 내가. 아이고야 먹여주기까지. 그 저 장어도. 장어도 먹고. 서서서. 혹시 다른 여자에게 향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달라진 화정 씨 태도에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던 석태 씨 그만 사례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진수야! 진수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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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좀 가! 왜 그래? 잠시 후 어째 의사 표정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선생님 어디 잘못된 거 맞죠? 그쵸? 아 괜찮다니까요. 아무 이상 없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한 번만, 응?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여보 그만 좀 해. 괜찮다잖아. 아닌데. 아니 당신 갑자기 안 걸리던 사례도 들고. 선생님 저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무 이상 없으세요. 아 진짜로요. 화정 씨는 왜 이렇게 남편의 건강에 극도로 예민한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무래도 의사는 못 믿겠어. 일단 혈압부터 재봐요. 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아 가만 있어봐요. 예, 이러다 집에 병원도 차리겠습니다. 130에 88이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혈압 관리도 해야겠다. 자, 오늘은 이거랑 오메가3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 이거를 먹어? 다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화정 씨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떠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심이 안 되네. 근데 그쪽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줄까요? 안 쓰면 쓰게 만들어야지.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가만히 앉아서 재산 다 뺏길래?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내가. 그렇습니다. 화정 씨가 남편의 건강에 유난스러웠던 이유는 그건 바로 남편이 건강할 때 연주 씨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정 씨는 오늘 연주 씨와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웬일이세요? 왜 그래요? 미켜! 정말! 미켜! 재산 지키기에 나선 화정 씨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만. 어? 제발 그만하세요. 네? 됐고. 자, 상속 포기 각서야. 얼른 도장이나 찍어. 전 안 찍어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뭐? 경찰? 아, 참네. 기가 막혀서. 남들에겐 말 못할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편이 만나고 있는 젊은 여자 때문이었는데요. 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와 혼의 자식인 것처럼 보였던 이들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곳은 연주 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연주 씨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화정 씨입니다. 오늘도 그녀의 목표는 상속 포기 각서. 그런데 아니, 여기야 그냥 위생 상태가 엉망이구만. 응? 아니 설렁탕에서 이 벌레가 웬 말이야 이게. 아, 이봐요 이봐요. 아니 이거 먹지 마. 벌레가 나왔어. 벌레가. 아우, 먹지 마. 먹지 마. 그냥 가. 나 배 아픈 것 같아. 아, 난 나 설사 나올 것 같아. 아, 아이고 배. 아. 협박이 더하지 않자 이젠 진상 손님으로 변신한 화정 씨. 벌레가 나왔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어이 밥 잘 먹던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식당으로 들어온 한 남자.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여보라고요? 연주 씨에게 석태 씨 말고 다른 남편이 있었습니까? 당장 나오세요. 젊은 양반이 사람을 치네요. 어? 아, 나오세요 빨리. 그런데 연주 씨의 남편도 화정 씨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 야, 야 누가 보면 네가 피해자인 줄 알겠다. 저... 대체 언제까지 괴롭힐 거예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자지간이었군요. 왜 내가 네 어머니야? 네가 나 엄마 취급이나 했어? 야, 됐고! 자, 여기 도장이나 찍어. 빨리 안 넘기면 나도 무슨 짓 할지 몰라. 알았어? 그런데 두 사람 평범한 모자지간 같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날 저녁. 애비야, 애비야. 오셨어요? 어떡해요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처음 시작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 오늘 들어가서 당장 빨리 봐.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큰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원치 않는 아내, 집안 싸움을 지켜보는 석태 씨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한 석태 씨. 소식을 듣고 진환 씨 부부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원영. 오늘은 니네가 병원에 좀 있어라. 저 이따 가게 가봐야 되세요. 오랜만에 자식 노릇 좀 제대로 해봐. 평소엔 남편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큰아들에게 남편을 맡기는 화정 씨. 너희들 먼저 집에 가 있어. 엄마 어디 들릴 데가 있다. 그런데 이 야심한 밤에 화정 씨는 어딜 가려는 걸까요?